예, 어제 이 시간에 나토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거의 5년 만에 한 자리에 앉게 됐다는 소식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회의 결과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회담 시간은 크게 길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만남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한미일 삼각협력을 되살렸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물론 한일 간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죠. 하지만 이번 회담 광경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외교적 길을 걷게 될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. 마드리드에 함께 간 김정우 기자가 이번 회담의 의미까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. D자 형태의 탁자 중앙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, 왼쪽엔 윤석열 대통령, 오른쪽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앉아 있습니다. 4년 9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나토 회의가 열린 국제회의장에서 25분간 열렸습니다. 윤 대통령은 3국이 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안보 위협에도 공동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.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중국에 맞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추진해온 미국은 역사적 3국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.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-Pacific.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미일 연합 훈련을 언급하며 안보 협력 회복에 적극적이었습니다. 사드식행이 이루어진 경우, 교섭 훈련을 통해 미일 간에 대응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.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 전략자산 전개와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 추진될 거라며. 추가 제재 문제를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끝으로 3박 5일간의 첫 해외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을 출발해 내일 귀국합니다. 마드리드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.